신고합니다. 일병병장 1인구 전태야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1, 2, 3. 청춘 신고합니다. 오늘은 명예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네. 입구에서 저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생각났어요. 그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생각하니까 배용준 씨랑 최준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나무 네. 보셨죠? 그 너무 도로 예쁘죠? 양옆으로 키 크게 서 있는 메타시파이어 네. 나무. 오, 바로 너무 그 길 아름다웠어요. 보셨어요.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처음 오는 부대임에도 불구하고요. 보다 좀 친숙하고 그리고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적에게는 두려운 대상이지만 국민에게는 항상 친근하게 다가가는 바로 장병들이 우리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장병들이죠. 처음으로 만나고 첫 테스트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순위를 넣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대신 양자길을 테니까 너는 너 갈 대로 가라. 아버지 오셨습니까? 셋! 자,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청춘 신고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영장기 휴가증을 짜라! 심사위원 여러분 소개해드려야죠. 오셨죠? LPG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기준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실 건가요? 이제 봄이 곧 오잖아요. 날씨도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봄바람만큼이나 저희 마음을 살짝 녹여주실 수 있는 무대를 연출해 주신다면 점수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무대에 올라오실지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팀부터 모셔볼까요? 네. 문성현 병장외 3명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떻게 보셨어요? 춤과 그리고 랩이 정말 완벽했고요. 그리고 네. 노란색 옷이 네. 이분이요? 이분? 저 이 얘기 나올 아니, 줄 알았어요. 노란색 옷 입은 분은 그 설정이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어설프시게 너무 귀여우셨어요. 아니 네. 특히 어떤 부분이? 아니 춤추실 때 항상 반박자가 느리시더라고요. 아~ 예리하게 집어주셨어요. 네.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문상현 병장, 예.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박진영 씨 느낌도 있어요. 가수 박진영 씨.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안에 뭘 썼습니까? 공군만이 자랑하는 17비 여러분께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 공군이 다 쓰는 손수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수건 색이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예, 네, 굉장히 잘. 근데 이분들이 네. 이분만이 아니라요. 또 연예인의 느낌과 비슷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신 것 같아요.
누구요? 누군지 아니, 아시겠죠? 이... 우리 끝에 박중신 이병. 네. 박중신 누구 이병? 좀 닮지 않았어요? 그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대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팀 만나볼까요? 윤민욱 병장회 네 명입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밖에서 춤을 좀 추셨어요? 예, 밖에서 좀 웨이브 좀 탔습니다. 오. 아니 그럼 이런 무대에도 종종? 예, 가끔 쓰기도 했습니다. 아, 예. 어느 무대에 주로 쓰셨습니까? 주로 뭐 쇼핑몰 앞이나. 예. 예. 아, 그런 데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티셔츠를 세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춤을 추신 건가요? 예. 내가 허락해 주기만 한다면 넥스트 바비키 자, 첫 번째 탈락자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팀 소개해드리죠. 네, 김창우 병장, 장상익 병장이 준비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죠. 사주였는 건 마치 맞지 않는 어처럼 그 만날 리듬은 나 벗어버릴게 우리 모르던 때처럼 Yeah.
대상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일단 심사평을 들어보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딱 나오셨을 때, 네. 예, 저기, 원빈 씨와 션 씨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아, 네. 여기서 누가 원빈이고, 누가 션인지, 네. 혹시 누가 원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얼굴은 좀 낫지 않을까? 제가 원빈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생각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일단 여자친구 여자친구분들 있으세요? 저는 제가 10년간 사랑해온 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나이가... 아, 저는 지금 나이 23살입니다. 지금 나이가 23살인데 10년 전부터 사랑해온 13살... 네. 아, 그런... 따지고 보면 13살인데 지금 횟수로 따졌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알게 돼서 제 2학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 IES. LES라고 써요. 맞습니다. 네. 네.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 LES. 그게 뭔가요? 아, 이니셜로 예. 이은실, 이은실이라고 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실 씨. 예, 그래서 일부러 아. 한번 해보고자 예. 일부러 가까운 군장부에 가서 오버로크를 쳤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10년 여자친구, 10년 된 예,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세요. 네. 어떤 카메라? 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저쪽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보시면 네. 됩니다. 아, 지금 2년 넘도록 군생활하면서 기다린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그냥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준 너에게 정말 고맙고 내가 되도록이면 능력을 키워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한다. 멋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네, 우리 원빈 씨의 얘기를 네. 한번 들어봐야겠죠. 창상의 병자. 네. 원빈 씨. 네. 여자친구. 아, 저는 그 있게 생겼지만 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제 배필이 없어요. 예. 좀 아쉽게. 그래서 이렇게 뭐 아까 자꾸 관심을 보이시니까 좀 관심은 없는데 네. 그냥 눈은 가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얘 뭐야? 전재양 씨 참 반응 다양해요. 네. 예. 어떻게 저렇게 예쁜 얼굴에서 탁 재운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예. 아, 머리 아파. 어떤 팀에게 오늘의 휴가증이 들어갈까요? 자, 공군제 17전투 비행단 최고의 병사 누굽니까? 예, 합동심이 강했던 2번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윤민욱 병장 외 4명 화생방 지원대 파워넷 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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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만 나를 위해 가 남자를 울고 웃던 우리의 사랑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니
대한민국 공군의 하늘은 낮과 밤이 따로 없다. 오늘도 조국의 하늘이 우리를 부른다. 대한민국 영공의 절대 수호자 공군 제17전투비행단. 1978년 창설, 올해로 창설 28주년을 맞는 제17전투비행단은 대통령 부대 표창을 다섯 번이나 수상한 최강 부대. 제17전투비행단의 전투력 비결 첫 번째 디브리핑 실시, GPS로 수집된 전투기들의 비행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전에 있었던 비행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저한 전투비행 훈련에 임한다. 제17전투비행단의 전투력 비결 두 번째, AGM-65, 길이 2.5m, 무게 210kg의 유도무기. 전면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해 정확히 적중시킨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전투기뿐만이 아니다. 전우들의 끈끈한 팀워크만한 전투 무기는 없다. 계급장을 앞세우기 전에 병사자치위원회를 통해 장병들 간의 팀워크를 재점검하고 병사들의 복지는 스스로 결정한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하늘 높이 날아오른 이 순간 조국의 영공을 수호한다는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 우리와 함께 있는 한 하늘의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자, 멋진 애인들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찾아왔습니다. 네, 애틋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러브러브 커플! 공군제 17전투비행단 잘생긴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분들의 또 여자친구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오늘 많은 커플들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엄선해서 네 커플을 모셨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장병들 만나보기 전에 그분의 여자친구들부터 무대 위로 모셔보죠. 그러죠. 여자친구분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친구 황금빛입니다. 럽주가 오늘 무지 잘하고 그리고 17전투비행단 화이팅! 화이팅! 기다릴게! 네. 저는 유도반 최고 꽃미남 최정우일병 여자친구 정다원이라고 합니다. 정우야, 우리 오늘 열심히 해서 꼭 특방 나가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소송대대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 백종호 일명 여자친구 이보영입니다. 아, 자기 화이팅! 보영아, 여기 나 있다. 화이팅! 애교가 넘쳐요. 이보영 양. 네. 지금 자기야 화이팅 하고 네. 본인이 굉장히 지금 어색해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좀 애교가 있어요? 그 남자친구의 본인 반응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애교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보영 씨 스스로가. 네. 그러면 아까 그 표현 말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나 더 좀 보여주세요. 좀 더 애교 강한 걸로. 예. 남자친구한테만 하는. 에용 자기야. 너무 귀엽다. 필세 안녕하십니까. 연애 소속 장룡 이방의 여자친구 박신지입니다. 또치야 휴가 가자. 신지 좋아 좋아 신지 좋아 좋아 신지 파이팅.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 남자친구들 화이팅 한번 여자친구들한테 해주죠. 무대에서 지금 한참 긴장해 있는 네. 네 사람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파파파파 아주 특별한 응원이었습니다. 자, 이분들 모시고 본격적인 대결 시작해보겠습니다. 1라운드는 2세 퀴즈 대결이죠. 네. 군대와 관련된 퀴즈를 여자친구들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만약에 1라운드에서 문제를 맞추면 남자친구들은 무대 위로 뛰어올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항공기가 비행 중에 있었던 운동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힘, 충격 등을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장치가 있죠. 비행자료 기록장치 혹은 블랙박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블랙박스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자, 이 블랙박스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뭐 블랙박스 하니까 예, 그렇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검정색, 오렌지색, 검정색, 회색. 네. 자, 답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먼저 우리 황금빛 양. 블랙박스의 색깔은 검은색일 것이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느낌이 왔어요. 이름이 블랙박스라서. 예. 이재훈 상병하고 우리 금빛양하고 교제한 지는 지금? 4년 넘었어요. 꽤 오래 되셨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채팅으로 만나서. 채팅으로 만나서? 제가 먼저 작업을. 네. 금빛양이? 네. 그러니까 채팅으로 얼마 동안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 다음날 만나서 바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만나고 첫 키스를 했어요. 네? 아니 채팅으로 만나서 그 다음날 만났는데 얼굴을 보고? 첫 데이트에 첫 키스를 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희의 느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근데 먼저 관심을 필요한 것도 금빛양이었다면서요? 네. 제가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작은 눈이 되게 섹시해 보였어요. 작은 눈? 예. 아 그럼 저 작은 눈, 섹시해 보이는 저 눈을 보고 뽀뽀를 하고 싶어졌군요. 키스는 제가 먼저 안 덮치고 재훈이가 먼저 덮쳤습니까? 어디 그 섹시해 보인다는 그 눈빛을 카메라에 정확히 좀 잘 보여주세요. 이름이 신지양이에요. 예. 평소에 그런 좀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신지. 네, 놀림도 많이 받고. 예. 어디 처음 자리 가면은 신지 가수 아니냐고 가수 왔다고. 예.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희도 채팅으로 만났는데요. 채팅이 정말 여러 인연 만들어줍니다. 예. 채팅으로 알다가 대학교 가서 미팅해서 다시 만났어요. 네? 얼굴을 몰랐는데 미팅해서 만났어요. 아니 그러면. 서로 모르고 그런 사실을 네. 모르고 첫 번째 상봉 커플이 탄생할 수 있을지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오렌지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렌지색 정다원 그리고 남자친구 무대에 올라왔어요. 첫 번째 상봉 커플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공군 군가 문제입니다. 자, 들려주는 군가를 잘 들어보세요. 빨간 마을 안에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를 빨간 마을아 빨간 마을아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비리리야 내 마음 잊지 말아라 펄기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자 이렇게 해서 군가를 들으셨는데요. 저 가려진 부분 삐리리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이 부분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셔도 좋고요. 답 들어주세요. 자, 황금빛양 아가씨 그리고 네 우리 이보영양도 아가씨라고 적어주셨고요. 박신지양 그리고 순이. 우리 박신진 씨는 네. 순이. 자 그러면은 우리 세 사람이 순이를 넣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순이를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한국에
여성상에 대표적으로 예. 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 않을까. 아, 우리 신지 양은 순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애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아가씨입니다. 네. 자, 문제입니다. 이보영 양 그리고 황금빛 양에게만 드리는 문제, 쓰는 문제 아니에요. 바로 정답 알면 정답 외쳐주시면 돼요. 공군은 병장이 된 직후부터 전역까지 몇 개월을 복무해야 되나요? 자, 금빛 양이 먼저 정답 외쳐주셨습니다. 자, 몇 개월 병장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까? 4개월. 4개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아세요? 자, 자, 보영량 9개월. 정확히 크게 9개월이요. 9개월 정답입니다. 자, 보영량의 남자 백종원 일병 올라오세요. 축하합니다. 백종호 일병 이보영양. 네, 아주 다정스러운 커플. 탑 들어주세요. 자, 메타 축하해요. 신지영 정답입니다. 진짜 잘했다. 아쉽지만 열심히 했어. 고맙다. 저 이지훈 상병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재훈아 오늘 미안하고 다음에 휴가 나올 때는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래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재훈 상병 황금빛 커플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통과한 세 커플 네. 무대위로 모셨습니다. 아. 야, 정말 오늘 그 만날 때 너무나 감격적인 포옹과 여러 가지 깜찍했던 예, 모션들이 깜찍했던 많이 모지와, 나왔습니다. 예.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 2번 최정우 일병 정다호 커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잠시만 나오세요. 예.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아, 저는 이제 예. 고등학교 때 예. 이제 취업을 나와가지고 저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여자친구는 그 옆 가게 사진관에서 일하다가 예. 채팅으로?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아, 저는 예. 채팅이 아니라 예. 저는 채팅하고 이게 타자가 느려서 거리가 멀었고요. 아. 그 사장님이 점심을 먹고 나서 항상 물을 떠오라고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네 가게 가가지고 항상 물을 떠오면서 인사도 나누고 이제 제가 네. 어떻게 하다가 아, 너무 물 들어갔다가 근데 네. 물 들어가다가 만났어요? 예. 예. 아, 정답은 그 최정울 병이 성실해 보이던가요 그때? 물 들어왔을 때 느낌 첫 느낌은 어땠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맨날 놀러 와가지고 웃겨주고 사람들 웃겨주고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점점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랬어요. 뭐 어쨌든 사람을 그 재미있게 신나게 해줄 예. 수 있는 장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저희도 좀 보면 안 될까요? 자, 그럼 두 분이 함께하는 장기 보도록 하죠. 네. 예. 아, 배고프다. TV나 볼까? 어, 다원의 치킨? 어. 제 게 아닙니다. 따라라랑. 따라라랑. 다원의 치킨입니다. 어, 저기 혹시 나이가? 24살인데요. 다호야, 오빠야! 내가 25인데 말 놔도 괜찮겠니? 아, 예, 놓으세요. 어, 저기 다호야, 그 통닭 한 마리 얼마니? 8,000원이요. 8,000원? 다호야, 오빠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저기 혹시 반마리에 2,000원 어떻겠니? 아이, 당연히 안 되죠. 아,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지. 그럼 다호야, 너 나랑 사귀는 게 어떠니? 이 사람이 지금 장난아. 끊어요. 어. 아, 잠깐, 다호야, 잠깐 끊지 마봐. 나도 치킨집 부인도 가지고 닭 좀 한번 푸짐하게 먹어보자. 다호야 끊지 마라. 이런 삐리가. 다호야. 17 전투병단에 되는 게 어딨니? 안 되는 건 안 되지. 너와 나도 예
마지막 대결 2라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는 턱걸이 스피드 퀴즈죠. 자, 먼저 최정울병 정다호 커플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7, 8. 자, 올라가세요. 7, 8을... 자, 빨리! 56! 정답! 사탕을 영어로 하면 사탕 영어로. 사탕! 옛날 H&T 노래! 밴디! 정답!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가수 이름 뭐였지? 아까 나왔던 가수 이름. 여자 댄스 가수 이름. LPG! 정답! 그렇지. 그다음에 아침 영화 일찍 보는 거 뭐라 그래? 아침 제일 일찍 보는 거 우리 맨날 보려고 다 못 보잖아. 자, 세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시작. 스타 여러 가지 문제 방송에서 문제 맞추는 거. 스타 정답. 나 좀 있으면 뭐 하지? 학교 가는 거. 대강. 육사. 정답. 쉽다. 정답. 설날에 입는 옷. 한복. 정답. 남한과 북한은 뭐가 돼야 돼? 통일. 정답. 신고합니다. 무슨 신고합니다? 정춘. 기우면 기어가는 거. 지렁이. 정답. 18 더하기 5. 18 더하기 5? 자, 백종월병. 23. 정답. 내가 자기 맨날 삐진다고 무슨 통조림이라 그러지? 옹치. 정답. 와. 아홉 문제. 아홉 문제 성공입니다. 잠깐만요. 오, 대단합니다. 아니 평소에 백종원일병 10개 한다고 했는데 거의 근사치. 네. 이게 사실 문제 듣 올라가서 답 맞추고 이게 힘들거든요. 정말 힘든 건데 9개까지 이게 사랑의 힘인가요? 야, 아, 남자친구 이렇게 턱걸이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새로워 보여요. 야, 오, 대단합니다. 백종원일병 이보영 커플 9문제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다음 남자친구한테 그럼 한번 귀를 불어넣어 주시죠. 여기서 용이야 화띵. 시작. 이게 늘어나는 거 뭐지? 늘어나는 거? 구부절. 정답. 그다음에 차가운 거 먹는 거, 빨아먹는 거. 자, 올라가세요. 자, 두 개를 해야죠. 용이야 힘내. 갔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저먹더니까지 다 해서. 자, 신지향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여름에 차가운 거 먹는 거. 아이스크림. 으아! 자, 답은 알고 있는 듯한데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시간은 여유 있어요. 시간은 여유 있어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여름에 먹는 거 시원한 거. 자랑스럽다 장용이 한 문제 성공했습니다. 예. 자, 오늘 최고의 커플 누굽니까? 최고의 커플은 백종원 일병 이보영 커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백종원 이보영 축하합니다. 네, 휴가 좀 받으시고요.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루지 못했던 바람도 성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코너죠. 소원 수리 프로젝트 행복 초소. 지금 무대 위에는요 행복 초소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이 위에 올라오는 장병들은 자신 속에 마음에 있던 담아두었던 얘기 다 꺼내놓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는 어떤 소원이 끝까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장병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희 집에는 아주 귀중한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전통가정 15호 이것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5년 동안 우리나라 활인 국궁을 만드셨고 저는 그 계승자입니다. 하지만 그 계승자라는 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반항도 많이 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대신 양자 기를 테니까 너는 너 갈 대로 가라, 이러시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철없을 때라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때만 썼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힘든 것인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비록 지금 군대에 있지만 제대한 후에 아버지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주신다면 제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 맹세하겠습니다. 아버지, 꼭 나와주십시오. 부담감도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꼭 이어받아야 한다. 집에서 해오는 일을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 새벽에 항상 일어나셔서 정말 겨울에는 활을 만드실 때 그 흔한 로션 한번 발라보시지도 않고 활에 묻으실까봐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럼 아버지가 그런데 양자를 들여서라도 네
계승을 해야겠다.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 아버지께서 막 화내세요. 그러면서 그런 적 없다고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말 듣고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서 정말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상처가 컸습니다. 예. 자,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자, 그런 아버님이 오늘 네. 발걸음을 해주셨을지 네, 주일병에 자랑스러운 아버님이 오셨을지 예,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 주학일병 일단 저 커튼을 향해서 아버님 한번 불러보죠. 아버지! 다시 한 번. 아버지 오셨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버님이 나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아, 잘 오셨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서 그 주학일병이 하는 얘기 다 들으셨죠? 다 들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전에는 그렇게 배우라고 해도 안 배우고 제 갈 길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아마 학교 다 마치고 군대 제대하고 학교 다 마치면은 제가 한다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고맙네요. 그 국궁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아버님. 요 활이 예, 제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30년 전에 만드는 활이고요. 또 요 재료는 아, 물소꿀, 소심줄, 대나무, 뽕나무, 참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접착제는 아, 붙이는 접착제는 미노프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만 왜냐하면 제작이 가능한 게 10월 달서부터 2월 달까지 요 접착제가 미노풀이기 때문에 생선풀이라요. 이 여름에 습기가 많을 때는 썩어요, 풀이. 그래가지고 제작을 못하고 보통 저녁에요.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점심 때 1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이 활은 물동이 이듯 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위에다. 와, 어, 예. 예, 아버님, 예,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재양 씨가 네, 한번. 저도 한번. 어? 안 당겨줘요? 안 돼요. 예, 힘이 딸리는데요. 이게, 오, 어떻게? 어때요? 지금 저 이게 저는 쉽게 당겨질 줄 알았고 아, 예, 부들부들 떠시지 마시고요. 예, 이게 정말 쉽지 않네요.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만 일으키고 정말 못 믿어온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철없고 정말 뺀돌뺀돌거리는 뺀돌이었는데 이제 정말로 아버지가 걸어오신 길, 장인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저 동료들 앞에서 약속을 해주니 고맙고 앞으로 좋은 그 활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을 아들이 이어간다는 거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한 명의 우리 공군제 17전투비행단 장병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 저 종모예요. 혼자 계신데 감기라도 걸리신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저 위에서 고생고생 살아오셨던 어머니, 힘든 공장일이며 속옷 행상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하시면서도 나는 우리 종모 하나만 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니, 저는 그런 어머니께 뭐 하나 잘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시면 발이라도 좀 닦아드리고 어깨라도 좀 주물러드릴 걸. 그때는 왜 그런 표현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데 저를 군에 보내놓고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아들이 매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이등병이라 저녁은 까마득하지만요,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역하면 정말 효도 많이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다면 어머니께 큰 절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어머니 뵈면 어떤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어머니께 여태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꼭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 불러주십시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자, 박종모 이병의 어머님.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아들 이렇게 보시니까요. 반갑습니다. 어떨 때 가장 우리 박종모 이병 생각나세요? 날씨 추울 때 제일 생각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종모 이병은 또 어머니 날씨 추울 때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박종모 이병 어머니 뵈니까 어때요? 저 나오실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눈물 나려고 합니다. 예. 어머니 좀 꼭 안아주세요. 그래. 제가 저번에 휴가 나갔을 때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엄마라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그냥 퉁명스럽게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엄마 사랑해요.